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마지막 튜토리얼인 것 같아. 자 메신저 바로 가기 딱 요거까지. 야 그래도 튜토리얼 하기로 했으니까 자 튜토리얼 딱 가는 거야. 자 출격한다. 자 어느 정도 한 요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어 이제 두 명이 됐네. 얘들아 이제 두 명이 됐어. 제한 시간도 이제 5분이고 박사를 만났다. 오오오 박사를 죽였네. 박사를 죽였어.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 게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걸 왜 이걸 왜 선정적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자 이제 올라간다. 자 잡는 거야. 타격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야. 얘들아 난 진짜 근데 본격 착한 방송으로서 이 게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하지 않을게. 얘들아 약속한다. 오오오오 워닝이야 워닝. 오우야 뭐가 많다. 어? 미스도 떨어지네? 자 클리어. 자 얘들아 이거 15세 게임이야. 얘들아 이거 15세 게임인데 이거 하지마. 어? 15세 게임인데 어린이들 특히 하지 말라고. 자 클리어 했다.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됐어. 자, 다 여기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안 되겠다. 자,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야, 얘들아, 카페, 이거 카페 가면 이거 문제지. 이거 그치? 이거 카페 가면은 이제 그거지. 문제지. 너네 내가 이 카페를 누르길 원하니 누르지 않길 원하니. 이 카페로 가면은 그거잖아 지금. 어? 요거 그거잖아. 이거 판도라의 상자 아니야 이 카페 누르면? 그지? 형만 한번 눌러서 볼게. 자, 너네들은 보면 안 돼. 나만 보겠어. 어,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커피 만드는 거래, 커피 만드는 거. 자, 커피 만드는 걸 보여준대. 자, 한번 해보자. 자, 커피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자, 잘 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완성한대. 자, 자, 카페에 마키아토를 누르고. 자, 이자는 내가 쏠게. 그리고 이제 제작을 누르면. 자 해서 뭐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면 되나 그냥?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주면 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 주는 거야? 메뉴 코스타리카 제작 커피 판매 슬롯이 가득 찼대. 너 주면 되냐 이거?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커피를 만들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손님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판매대기 236 수량 추가 확인 커피 제작 성공.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전 아 이거 이제 갖다 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제 나가면 돼? 알아서 팔려? 아 이것 봐 이거 폭풍이 너 다 해봤지 이거 다 출격 자 스토리보드 우리한테 아직 임무가 남았대 자 이게 남아 이거 이벤트 출석만 누르지 말라고 자 올라간다 자 얘들아 문 열어라 왜 머닝이야? 자 올라가자 빠바박 올라가서 자 여기서 자 스킬도 써주면서 슬슬 개수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 아 이렇게 누르면 계속 눌러지는구나 누르고 있으면 굳이 막 이렇게 빠바바바박 계속 연타 공격할 필요는 없구나 스킬 주고 야 성공했다 자 레벨 3이 됐다 자 얘들아 이거 자, 나 어디야 지금 여기야? 이거 한 거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어디야? 자 어디 가면 되는 거니 지금? 야 이거 경력도 알려줘. 자 이거 작전 두 개 남았거든? 너네도 버텨봐 이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보자 알았지? 자 출격. 5가 끝이야? 그래. 튜토리얼까지 딱 해보자 그래 영상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들아 게임에만 집중해라 어?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야, 이 게임은 약게임이 아니야 FPS 타격 게임인 거야 알겠지? 자 올라간다 자 쏘고 올라가자 여기 어우 지금 스킬을 아까 거기서 쓰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많다 여기가 열려야 되는구나 지금 가자 자 여기를 잡고 자 워닝 떴다 워닝 여기서 왜 사랑 얘기를 하고 그러니 얘들아
자, 와, 장난 아닌데? 와, 여기 좀 위험하다. 어, 이제 몹순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것 봐, 얘들아, 형처럼 게임을 게임대로 즐기라고. 어, 형 게임 즐기라고 봐라. 형 딱 게임을 게임으로 보잖니. 어? 어, 형은 은큼하지 않단다, 얘들아. 어? 느낌을 알겠니? 야, 이걸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오우. 오. 효나. 얘들아. 형 표정이 좋다고? 형 표정이 뭐가 좋니? 뭐야, 코넬리아를 얻었어? 자, 난 다른 것도 즐기지 않지. 나는 게임은 게임대로 즐긴다는 거야. 쟤 얼마나 선정적인. 자, 얘들아, 자, 이런 거 대충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어, 너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 형이 불금에 이런 것들 너희한테 보여주면 안 돼. 자. 진짜 웃기네. 하비 형, 검은수 뽑았을 때 표정이래. 어, 핸드폰, 야, 문자 왔다. 데이트 말이에요. 해도 된대. 답장 보낼 수 있나? 답장. 아, 이 답장은, 아, 참나. 자, 마지막이다. 이거를 깨면 이제 그게 열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너 조용히 해. 오, 이소대가 출격을 하네. 오, 이제 3명이 출발한다. 아니야, 뭘 답장을 보내. 답장 안 보내지. 답장이 되나? 형이 그냥 그거 보는 거지. 뭐야, 뭐가 있니? 오. 야, 뭐가 날라온다. 최종병기래. 이걸, 어, 이제 보스를 잡네. 야, 장난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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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대로 맞았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위험하다. 야, 장난 아닌데. 야, 보스는 좀 세다. 아, 스킬이 다 빗나가네. 자, 어,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어. 오, 어, 마비됐어. 오, 얘들아, 게임 자체 이거 봐. 형 봐봐. 게임 자체 나쁘지가 않다니까. 오. 오! 아, 또 마비 됐어. 야, 위기다, 위기. 오, 깼다, 깼다, 클리어. 야, 즐겁지 않다니까. 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이게 뭐야, 이거. 스킵. 나가기. 야, 너네 이거 또 형 하는 거 이거 보고서 너네도 또 이거 다 설치하는 거 아니야 또? 어, 깜짝이야 이것도. 자, 자, 점장님이 해냈다. 자, 합의 채널 점장님이 해놨어. 의미가 없다고? 자,
뭐 좋은 말 해주네. 자. 자, 저 녀석들이 돌아오기 전에 카페로 왔다. 이것 봐, 울어, 울어. 아이리 왜 우는 거야? 핸드폰. 핸드폰 답장해? 답장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니? 야, 뽀뽀가 이거 핸드폰 답장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니,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판도라의 상자 아니야, 이거? 새로운 친구가 나왔네. 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데? 야, 당신의 이름은? 이게 아이디니? 이게 이제 아이디야? 그리고 자, 일단 하비 채널. 자, 하비 채널. 자, 이제 시작이구나. 보급. 뭐야 이거? 이 보급은 뭐야? 이게 뽑기야? 뭐 이게 있어? 이거야? 이제부터 이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거지. 이거지 이제. 폭풍아 이제 이거지. 그치? 누르면 보급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형 혼자 판도라의 상자 열도록 하겠다. 한 레벨 4에 딱 그냥 여기까지야. 출석. 자, 자, 수령하기. 뭐 이렇게, 야, 아이템 많이 준다. 자, 메시지를 보래. 메시지. 오, 여기 카페 갔다. 물론 카페 들어갔다. 이것 봐. 이것들 다 하네. 이것들 아주. 어? 다 알아. 어, 이제 2네. 이 챕터 2로 가네.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더 했다가는 이게 선 넘을 것 같긴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내가 그, 야, 형 솔직히 얘기한다. 아니야. 안 해. 진짜로 안 해. 정말, 진짜로, 리얼 팩트로 안 해. 얘들 형을 믿어. 오늘 끄고 몰래 할 것 같네. 절대 안 해. 얘들아, 선정적인 장면을 뭐 이렇게 잘 도려내서, 어, 형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 이거는, 와, 야, 이거는, 아니다. 하비 형 아이디 알려주세요. 어쨌든 내 아이디는 하비 채널이야. 어. 형, 그런데 방송은 언제 끝나? 크로아, 반말하지 마! 근데 방송 지금 끝내긴 할 거야. 많이 했어. 어우. 얘들아, 이 게임을 형이 이제 좀 평가를 하자면, 하, 이 게임을 진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그냥 좀 액션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살렸으면은 굳이 미소녀 감성 아니고 막 갑자기 막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뭐 이런 프린세스 메이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이런 약겜 요소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을 만한 게임이기도 한데 좀 아 하면서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런 좀 약겜적인 요소들을 좀 넣으니까 또 그 막 이제 중고등학생 잡으려고 내가 봤을 때 딱 그런 것 같아. 어, 딱 그런 것 같아. 아이디가 숫자라고? 형 아이디 한번 볼까 그럼? 플레이어 아이디? 내 아이디가 어딨어? 나는 하비 채널인데. 아, 요거구나.
532945다. 532945. 자. 자. 뭐 여튼 얘들아, 형이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 게임은 야, 남자애들이 좋아하겠다. 남자애들이 좋아하겠어. 형은 이런 걸 꼼짝도 안 하지. 이거 다 그래봐야 만화인데 뭐. 형은 이런 거에 꼼짝도 하지 않고 형은 그냥 아 그런 게임이 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어? 그 대신에 편집은 오늘 얘들아 그냥 편집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올리는 건 할게. 오해하지 말고 알겠지?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약하다는 게 아니지. 그냥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새로운 게임을 너네랑 잠깐 접해본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래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나도 별로 사실 이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막 하품 나잖아. 하품이 나는 이유는 뭐야? 재미가 없다는 거거든. 응?